구독자님들은 미어캣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? 저는 미어캣 하면 늠름하게 경기를 서는 모습과 뭐든지 눈에 보이면 다 파버리는 모습이 떠오르는데요. 특히나 사막에서는 굴파기 능력을 이용해서 굴을 1m 이상 파고 그 안에서 지내는 아이들이기에 굴파기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요. 굴파기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미어캣에게 굴파기로 도전장을 내민 이가 있었으니 인간과 미어캣의 굴파기 대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누가 잘 파나? 대결! 대결! 대결. 내가 더 깊이 판다. 야, 니꺼 파! 왜 넘보냐? 니꺼 넘보지 마. 니꺼 파라고. 왜 니가 파는 데를 막 가? 같이 팔려고 하네? 내 거를 자꾸 넘보는데? 그니까. 이러면 남의 거를 뺏어준다는 거 아는 거지. 합동공격. 와, 너무한다. 얘도 한 마리 쓰면 돼. 내 손파. 덮어, 다시 덮어. 무너뜨리기 판 거. 얘 미역캣이에요. 같이 보자. 다 무너뜨려. 망가뜨려. 나 무는 거 아니야?